집에 돌아온 그는 외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외투의 등과 어깨 두서너 군데가 마치 모기장처럼 얇아진 것을 발견했다. 천이 다를 대로 달아 속이 훤히 비칠 지경이었고 안감도 갈기갈기해진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책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고골리의 단편 외투입니다. 페트르부르크의 생활을 날카로운 풍자로 묘사한 작품인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는 모두 고골리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할 만큼 러시아 문학에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어느 관청인지는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 관리계급만큼 화를 잘 내는 자들도 없으니까. 요즘 세상에는 누구나 자기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을 마치 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어느 도시의 경찰서장으로부터 상부에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그는 그 진정서에다가 국가법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기의 신성한 직함조차 함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엄청난 분량의 장편소설 같은 작품을 진정서에 첨부했는데 거기에는 거의 10페이지마다 경찰서장이란 인물이 등장할 뿐 아니라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취한꼴로 묘사된 곳도 몇 군데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불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서 언급되는 관청도 그저 어느 관청이라고 모호하게 부르는 게 무난할 것 같다. 아무튼 어느 관청에 어떤 관리가 근무하고 있었다. 남보다 뛰어난 점이라곤 한 군데도 없는 사내였다. 작달막한 키에 약간 얽은 얼굴, 붉은기가 도는 머리털, 근시안처럼 보이는 눈이며 약간 벗겨져 올라간 이마, 게다가 두 볼은 온통 주름투성이에 안색은 이른바 치질 환자와도 같았다. 그렇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페트르스부르크의 불순한 일기를 탓할 수밖에. 그는 이른바 만년 구둔관이었다. 반격을 가해올 능력이 없는 친구들을 깔아뭉개기 좋아하는 습성을 지닌 각종 문필가들이 마음껏 조소하고 풍자하는 게 바로 만년 구둔관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관리의 성은 바슈마치킨이라 했다. 원래 이 성은 바슈마크, 단화라는 낱말에서 기원했음이 분명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바슈마크에서 그 성이 생겨났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바슈마치킨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화를 신고 다녔으니 말이다. 이 사나이의 이름은 아카키 예비치였다. 아카키는 이름, 아카키 예비치는 아카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기묘한 이름이라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이 이름은 결코 일부러 찾아서 지은 것이 아니다. 다른 이름을 지어주려 해도 지어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발생했었다. 그 사정이란 이런 것이다.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카키 예비치는 3월 23일 밤에 태어났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어머니는 관리의 아내로서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여자였다. 산모는 갓난아기에게 소정의 절차를 밟아 세례식을 거행해 주기로 했었다. 산모는 아직도 출입문 맞은편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오른편에는 교부가 될 이반 이바노비치 예로시킨이라는 원로원의 과장을 지낸 바 있는 무척 훌륭한 어른이 서 있었으며,
왼편에는 교모가 될그 지역 경찰서장의 부인이며 세상에 보기 드문 정숙한 여성인 아리나 세미오노브나 벨로르 루슈코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산모에게 아기의 이름으로 모키나 소치 아니면 순교자 호즈 다자트라면 아무 것이나 좋으니 이들 세 이름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하였다. 틀렸어. 아기의 어머니는 생각했다. 이름들이 어째 모두 그 모양이람?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들도록 인력의 다른 곳을 들춰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세 가지 이름이 나왔다. 트위필리, 둘라, 그리고 바라하시가 그것이었다. 맙소사. 이미 중년의 고개를 넘긴 아기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탄식을 했다. 어쩌면 저런 괴상한 이름만 튀어나올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 뿐이네요. 바르다트나 바루우라면 또 몰라도 트리필리니 바라하시니 하는 이름을 어떻게 우리 아기한테 인력을 한장또 넘겼더니 이번에는 밥시카이와 바흐치시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젠 알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아이의 팔자인가 보군요. 그런 이름보다는 차라리 이의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여주는 것이 낫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아카키니까 이에도 아카키라고 부르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아기는 세례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울어댔다. 장차 자기가 만년 구둔관이 되리라는 걸 예감이라도 한 듯이. 그가 언제 어떻게 해서 지금의 그 관청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누가 그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장이나 과장들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지위에서 여전히 석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관청에서는 누구 한 사람 그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일이 없었다. 수위들조차도 그가 드나들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마치 파리새끼 한 마리가 날아 지나가기라도 한듯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상사들은 냉담한 태도로 그를 대하였다. 부과장인가 하는 자는 늘 그의 코 밑에 서류를 들이대며 이렇게 말한다. 정서 좀 해주겠소? 또는 이건 꽤 재미있는 일감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거나 흔히 쓰는 상냥한 말 한마디 던지지 않고 다짜고짜 그의 코앞에 서류를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또 그대로 일감을 맡기는 사람이 누군지, 그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따위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코앞에 들이민 서류를 흘끔 바라보고는 그냥 받아가지고 곧바로 서류를 정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젊은 관리들은 그런 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갖가지 꾸며낸 이야기를 그의 앞에서 떠들어대곤 했다. 그의 하숙집 여주인이 칠순 노파인 것을 꼬투리 삼아 그가 그 여주인한테 늘 얻어맞는다고 놀려대는가 하면 결혼식은 언제 올릴 셈이냐고 짓궂게 묻기도 하고 눈이 내린다면서 잘게 찢은 종이의 조각을 그의 머리에 뿌려대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그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처럼 짓궂은 놀림 속에서도 그는 서류에 글자 하나 틀리게 써본 적이 없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그의 팔꿈치를 툭툭 치며 이를 방해할 때만은 참지 못하고 중얼거리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날좀 가만둬 주시오.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요? 이렇게 말할 때그 음성과 어조에는 일종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야릇한 그 무엇이 어려 있었다. 그래서 최근 새로이 발령받은 젊은 관리 하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그를 놀려주려다가 갑자기 무엇에라도 찔린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 그만둔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이 젊은 관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었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지금껏 예의 바른 사교적인 사람들로 알고 교제해온 동료들로부터 그를 완전히 격리시키고 말았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더없이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조차도 이마가 벗겨진 작달만한 관리의 모습과 함께 날좀 가만둬두시오.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요? 하는 패부를 찌르는 듯한 애처로운 말소리가 문득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곤 하였다. 그 애처로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 나도 당신의 형제요. 그럴 때면 이 젊은이는 가엽게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리곤 했다. 그후 한평생을 통하여 그는 인간에게는 교양 있고 세련된 상류층 인간들, 심지어는 세상이 고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인간들에게조차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야수 같은 성질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가를 경험하고 몇 번이나 무서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건 그렇고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만큼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아니, 직무에 전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자기 일에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서류를 정서하는 하찮은 일 속에서도 그는 다채롭고 즐거운 자기 세계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이 떠올랐다. 글자들 가운데서도 그는 몇몇 글자를 특히 좋아해서 그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금방 희색이 만면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을 찡긋거리고 입술까지 움직거리곤 했다. 그의 얼굴만 보아도 그의 펜촉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무슨 글자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만일에 그의 열성에 알맞은 대우를 해주었다면 아마 본인은 깜짝 놀랐겠지만 필시 5등관쯤은 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여러 해 동안 열성적으로 일한 결과는 독설가인 동료들의 말마따나 제복에 달린 단추와 학문의 치질밖에 없었다. 하긴 그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수 없다. 마음씨 너그러운 어느 국장은 오랜 기간 근무한 그를 격려하려는 생각에서 하찮은 서류의 정서보다는 좀더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도록 명했다. 그래서 그에게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서류를 참고 삼아 다른 관청에 제출할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는 일이 주어졌다. 그렇다고 해봐야 그 일이라는 것도 표제를 바꾸고 몇 군데 문장을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고쳐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그에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마에 배는 진땀만 연신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가 그는 마침내 손을 들고 말았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역시 정서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영원히 정서계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에게는 정서하는 일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옷차림 같은 것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본디 녹색이어야 할 제복은 볼그죽죽한 누런 빛으로 변해 있었고, 옷깃이 좁고 낮아서 그리 길지도 않은 목이건만 옷깃 위로 쑥 빠져나와 유난히 길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제복에는 늘 무엇인가가 묻어 있었다. 마른 풀이라든가 실오라기가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하필 창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창문 빛을 지나치고는 했기 때문에 모자 위에는 수박이며 참외 껍질 따위를 얹고 다니기 일쑤였다.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행해지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또한 그였다. 약삭 빠른 젊은 관리들은 그런 것엔 항상 관심이 깊어서 반대편 보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벨트가 헐거워져 바지가 처져 있는 것까지
재빨리 발견해내고 온 연방 장난스러운 웃음을 웃곤 하는 법이다.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로 말하면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경우 그것은 또박또박 단정하게 쓰인 자기의 필적을 거기서 발견할 때뿐이었다. 그러다가 어깨 너머로 불쑥 말대가리가 나타나서 얼굴에다 콧김을 훅 불어대기라도 하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지금 서류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길복판에 서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곧바로 식탁에 앉아 굶주린 듯이 스프를 삼키고는 맛이 어떻든 양파를 곁들인 쇠고기를 먹는데 파리 새끼건 뭐건 때마침 거기 있는 것이면 뭐든지 함께 목구멍 속에 쑤셔넣는다. 그리고 배가 찼다고 느끼면 식탁에서 물러나 잉크병을 꺼내놓고는 집으로 가져온 서류를 또 정서하기 시작한다. 그 일마저 없을 때에는 취미삼아 자기가 보관해둘 문서의 사본을 만들었다. 특히 문체의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인물이든가 고위층의 인물 앞으로 가는 문서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두었다. 페테르스부르크의 잿빛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모든 관리들이 자기가 받는 월급액과 개인적인 취미에 따라 나름대로 저녁 식사를 배불리 먹고 나서 관청에서의 펜촉 소리라든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용무, 필요 이상으로 자진해서 떠맞는 갖가지 일거리 등 모든 것에서 벗어나 모두가 다리를 쭉 뻗고 쉴 때 자기의 여가를 한껏 즐겨보려고 정력 좋은 사람은 극장으로 달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잘 것 없는 관리사회에서는 선망의 대상인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아첨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려고 야외를 찾아갈 때 또 어떤 사람은 만찬이나 소풍 같은 걸 단념하는 등 많은 것을 희생하여 겨우 사들인 램프나 그 밖에 몇 가지 세간을 어느 정도 유행에 맞춰 꾸며놓은 아파트 3층이나 4층에 있는 친구 집으로 놀러들 갈 때 다시 말해서 모든 관리들이 저마다 아파트에 들어있는 친구네 비좁은 방으로 흩어져서 카드놀이를 하며 싸구려 과자 조각에 홍차를 곁들여 마시든가 기다란 파이프에 담배를 피우면서 카드장이 나눠지는 동안 러시아인이면 어느 처지에서도 인연을 끊지 못하는 상류사회에서 흘러나오는 뜬소문들을 서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화제가 없는 경우엔 어느 경비사령관한테 팔코네가 만든 동상의 말꼬리가 잘려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와 감쪽같이 소가 넘어갔다느니 하는 캐캐묵은 에피소드를 재탕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향락을 찾고 있는 그런 시간에도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는 이런 즐거움에 빠지는 일이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그의 모습을 어느 야외 석상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마음에 흡족하도록 정서를 하고 나서 내일도 하느님께서 무슨 일거리를 주시겠거니 하고 미리부터 내일 일을 생각하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연봉 400루블로 자기 운명에 만족할 줄 아는 인간의 평화로운 생활은 이렇게 흘러갔다. 페테르스부르크에는 연봉 400루블 정도밖에 안 되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강적이 있다. 그 강적이란 다름 아닌 북극 특유의 혹한이다. 하긴 그 혹한이 건강에 좋다는 주장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아침 8시가 지나서 관청에 출근하는 관리로 거리가 꽉 메어질 무렵이면 혹독한 추위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찌나 따갑게 코끝을 찌르는지 가엾은 관리님들은 자기의 코를 어떻게 간수해야 할지를 모르고 쩔쩔매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추위에 머리가 띵해지고 눈물이 글썽해지는 시간이라 가련한 구둔간 따위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자구책이란 오직 한 가지, 초란 외투로 목을 감싸고 대여섯 개의 길목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통과하여 수의실로 뛰어들어가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며 그곳까지 오는 사이 얼어붙은 사무 능력을 녹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도
거리를 될수 있는 한 빨리 뛰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지 등과 어깨가 유난히 따가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외투가 뭔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집에 돌아와서 찬찬히 살펴보니 잔등과 어깨의 두서너 군데가 마치 모기장처럼 성글게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천이 다를 대로 달아 안감도 다 해져 있었다. 그의 외투 또한 동료 관리들의 조속거리가 되어 왔다. 외투라는 그 훌륭한 이름은 이미 간 곳이 없고 겉쪼고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사실 그것은 야릇한 모양의 외투였다. 외투깃이 해가 갈수록 작아졌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외투를 깁는 재봉사의 솜씨 역시 그리 신통치가 못해서 흡사 보리자루같이 영 볼품이 없었다. 사태가 이쯤 되었다는 걸 깨달은 그는 외투를 페트로비치한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페트로비치는 뒤쪽 계단으로 통하는 4층 한쪽 구석에 살고 있는 재봉사다. 애꾸눈에다가 곤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그 밖의 사람들의 웃옷과 바지 등속을 제법 솜씨 있게 수선해준다. 물론 이것은 그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른 돈벌이에 정신이 팔리지 않았을 때에만 그랬다. 원래 그는 그리골이라고 이름만으로 불리는 어느 귀족 지주의 농노였는데, 그가 페트로비치라고 불리게 된 것은 농노 해방증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 축제일 때마다 진탕 술을 마셔대기 시작한 후부터의 일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큰 축제일 때만 마시더니 얼마 후부터는 달력에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날이면 빼놓지 않고 술을 마셨다. 이전만은 자기 선조들의 습관에 충실한 셈이지만 마누라와 다툴 때에는 상놈의 계집이라느니 죽일년이라느니 하고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녀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저 페트로비치에겐 마누라가 있고 그 마누라는 머리수건 대신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정도가 고작인 것이다. 페트로비치의 거처를 통하는 뒤쪽 계단은 온통 구정물 투성이로 축축한 데다가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흠뻑 배어 있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카키 아카키에 비치는 페트로비치가 수선싹스를 얼마나 달랠지 벌써부터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이 루블 이상은 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마누라가 무슨 생선을 굽고 있었는지 부엌에는 그야말로 바퀴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을 만큼 연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아카키 아카키에 비치는 그의 마누라 몰래 얼른 부엌을 통과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페트로비치는 나무로 만든 폭이 넓고 아무런 칠도 되어 있지 않은 작업대 위에 흡사 터키 총독처럼 생긴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일할 때의 재봉사들의 습관대로 그는 맨발이었다. 제일 먼저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눈에 띈 것은 두드러진 발톱이 거북등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이는 그의 엄지발가락이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